북한이 새해 들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었죠. 이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LSAM입니다. LSAM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고도 50-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궁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만약 LSAM이 배치되면 중층부 방어를, 상층부 방어에는 사드가, 하층부 방어에는 패트리언 미사일과 천궁2가 배치되어 보다 더 다층적인 방어 체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은 최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기 전력화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LSAM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LAMD와 음속의 6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일건 등 다양한 방어수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LSAM, LAMD, 레일건 등의 개발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앞으로 한층 더 다층화되어 우리 미사일 방어 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